경남 산청과 생초의 딱 중간쯤 경호강변의 아담한 장제마을 있습니다. 왼쪽이 지리산 동쪽 왕산, 오른쪽이 가짜 왕산입니다. 마을과 강 사이에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방풍림처럼 줄지어서 있는데요. 여기가 첫 번째 차박 자크닉 야영 백패킹 소개지입니다.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야영으로 자연의 모습이 훼손되어 소나무 아래는 회복을 위해 잠시 출입금지 줄이 쳐 있습니다. 이른 시간이라 안전요원분이 안 계셨지만 지금 보이는 곳들이 텐트나 차량 장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경남 산청군 산청읍 차탈리 1051의 1입니다. 강쪽 마을 옆길로 진입해 꿈의 힐링 펜션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. 화장실입니다. 상류 쪽으로 300m 계속 더 가거나 안쪽 마을을 관통하는 소로로 갈 수 있는 역시 소나무 그늘진 이곳이 두 번째 소개지입니다. 산청읍 차탈리 295 논 아래 있습니다. 경호강 쪽 전망입니다. 다시 상류 쪽으로 200m 더 가면 바위와 경호강이 잘 어우러진 예쁜 곳을 만나는데요. 이곳이 세 번째 소개지입니다. 차박 캠핑할 만한 곳이 약간 좁고 거칠긴 한데요. 풍광이 좋아 소개해봅니다. 바위에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.